챕터 6에서는 장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장치 연결 및 설정에 관한 내용들이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주변 장치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린트 인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의 프린트 인쇄 시스템으로는 LPRNG와 CUPS가 있습니다. LPRNG는 리눅스 초기에 사용했던 인쇄 시스템으로 버클리 프린팅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BS 계열 유닉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라인 프린트 데몬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프린트 스프링이나 네트워크 프린트 서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PRNG의 설정 화일은 ETC 프린트 캡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프린터를 이제 구매하시고 나신 다음에 프린트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난 후에야 ETC 프린트 캡이라는 화일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없고 반드시 패키지를 설치한 후에 찾아보기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시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컵스입니다. 이것은 애플이 개발한 오픈소스 프린팅 시스템으로 유닉스 운영체제의 프린터 서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맥킨토시나 윈도우 등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프린트의 드라이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TTP 기반, 웹 기반의 프린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때 사용되는 포트는 LPRNG 같은 경우는 515 포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컵스는 631 포트를 사용해서 웹 기반으로도 프린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컵스의 환경 설정 화일 역시 ETC 컵스입니다. 반드시 패키지를 설치한 후에야 이 컵스라고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컵스는 사용자 및 호스트 기반 인증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컵스 관련된 화일로는 컵스트 D 컴프나 프린트 컴프, 클래스 컴프, 컵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러한 컵스 관련 화일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프린트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린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프린트 설정 화면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이제 레드햇 기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주 메뉴에 가셔서 시스템 설정을 간 후에 인쇄 항목을 선택하거나 혹은 시스템 컨피그 프린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린트 설정 창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프린트 설정 도구 자체가 관리자만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 관리자 권한으로 일단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 컨피그 프린트 또는 인쇄 항목 부분에서 이제 프린터기를 이제 설치하실 때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로컬 접속으로 프린터를 설치하실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프린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접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프린터기가 옆에 이제 프린터하고 컴퓨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프린터를 설치를 하는 과정이고, 이때는 이제 프린터가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포트, 직렬 포트냐, USB 포트냐에 따라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렬 포트로 연결된 프린터기라고 하면 DVLP0라고 하는 디바이스 화일과 연결을 시켜서 작업하셔야 되고, USB 포트인 경우에는 디바이스 USB LP0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컵스 자체가 웹 기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로컬 프린터기라고 하더라도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HTTP 로컬 호스트 631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이제 프린트 네트워크 기반
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프린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일단은 드라이브를 잡고 나서 구체적인 설정은 웹 기반으로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프린트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실제 그 컴퓨터와 그 프린터기가 서로 이제 리모트 되어 있는 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보통 네트워크 프린터기 설정 방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프린트 설정하실 때 네트워크 프린트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총 5개의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화면이. 그것은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 할때 어떠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해당 프린터기와 연결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PP 소켓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 LPR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삼바 기반의 웹 프린트를 할 것인가, 윈도우 프린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HTTPS 혹은 IPP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LP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라인 프린터 리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LPD나 LPR 혹은 그 인터넷 프린트 프로토콜 이거는 둘다 IPP 기반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터넷 프린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만 IPP 같은 경우는 실제 LPR보다는 그 인쇄 처리 도중에 그뭐 인쇄 상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켓도 암호화를 해서 전송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둘다 IP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프린터를 설정을 할수 있지만, 특히 IPP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프린터를 설정하시면, 이제 전송되는 그 프린트 내용들이 암호화가 돼서 전송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보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LPD, LPR 기반의 프린터를 이용하시든, IPP 이용을 하시든, 다, IP 기반의, 프린터 설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IP, 그러니까 즉, TCP/IP 프로토콜 기반 하에 프린트 설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보안성이 조금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바라고 하는 거는, 프린터기는,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리눅스이면, 보통 이제 SMB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즉, SMB 자체가, 삼바라는 것 자체가, 이기종 운영체제와 호환이 되게 해주는, 이기종, 그러니까 즉, MS, 이기종 운영체제, 한쪽은 윈도우고, 한쪽은 리눅스인데, 서로 다른 운영체제 환경 하에 화이 공유를 해주는 프로토콜이 SMB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나는 현재 리눅스고, 프린터기는 윈도우즈 프린터기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윈도우 프린트 삼바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삼바를 경유해서 윈도우 프린터기를 쓰겠다라고 한이 항목을 선택하셔서 윈도우즈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는 프로토콜 자체가 443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프린터 설정을 할때 보통 사용합니다. 뭐 HTTP S 자체도 전송되는 프린터기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할 수 있다라는 보안성을 이제 강화시킨 프린터 설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운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운드 카드 시스템은 OSS와 R4가 있습니다. OSS는 오픈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약자를 딴 것이고 리눅스나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사운드를 만들고 캡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표준 유닉스 장치 시스템 콜, 뭐 예를 들어 포직스 리드나 라이트, IOCT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리눅스 커뮤니티에서도 그 OSS보다는 알사로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어드밴스 리눅스 사운드 아키텍처의 약자로 그 사운드 카드용 장치 드라이브를 제공하기 위한 리눅스 커널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GPL 및 LGPL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알사 자체가 OS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미디어 합성이나 다중 채널 하드웨어 믹싱, 전이중 통신, 뭐 다중 프로세스 조합,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사의 그 환경 설정 화일은 ETC Assigned State라고 하는 화일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눅스 환경에서 스캐너 지원 시스템은 센과 엑스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센은 스캐너 액세스 나우 이지의 약자로 이미지 관련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API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리눅스나 유닉스 또는 윈도우즈, OS2 같은 운영체제에서도 다 지원이 가능한 스캐너라고 보시면, API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스캐너 자체가 SCSI 방식이냐, USB 기반의 스캐너냐에 따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SCSI 기반의 스캐너라고 한다면 디바이스의 SG0 또는 디바이스 스캐너에 가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인식시켜야 되고, USB 기반의 스캐너라고 한다면 DVUSB 스캐너라는 디렉토리나 화일이나 또는 디바이스 USB 스캐너라고 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인식시켜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XSEN은 센이라고 하는 스캐너 인터페이스를 X 윈도우 기반의 스캐너로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거를 실행하시려고 하면 X 윈도우즈 터미널에서 XSEN이라고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스캔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센과 마찬가지로 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또 리눅스나 다양한 OS2 윈도우즈에서도 사용 가능한 API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